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리아스 4권 맹약의 위반 아가멤논의 열병식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3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링 컴포지션, 그러니까 원한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좁게 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1권과 24권, 2권과 23권 이렇게 둘이 서로 짝을 이룬다고 그랬는데요. 3권도 사실은 짝을 이룹니다. 3권도 짝을 이루고 3권하고 22권도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1권, 2권, 3권이 이제 전쟁의 발단 부분이고요. 22, 23, 24 부분이 전쟁의 마무리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을 1, 2권을 봤는데요. 1, 2권하고 23권, 24권을 봤는데 제가 너무 좁게 본 것 같아서 다시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리아스 전체 구성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는 전투의 서막이고요. 22권부터 24권까지는 전투의 마무리입니다. 장례식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일리아스 전체 구성과 관련된 부분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3권을 다시 한번 이제 회상을 해봅시다. 3권을 보면 파리스의 제안으로 이제 1대1 대결을 벌이게 되죠. 메넬라우스하고 파리스하고 1대1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이 헬레네아하고 그에 속한 보물들을 다 가져가기로 그렇게 서로 맹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고요. 자, 그 맹약에 따라서 서로 1대1 대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파리스가 메넬라우스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전투에 간섭을 하죠. 그래가지고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 파리스를 싹 이제 아프로디테가 데리고 가버립니다. 갑자기 이제 전투 상대자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서 당황하고 있을 때 이제 아가멤논은 재빨리 이제 그리스군의 승리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맹약에 따르면 이제 누가 이긴 게 되냐면 메넬라우스가 이긴 게 됐기 때문에 메넬라우스가 이제 헬레네를 데리고 가야 되고 또 그리스군에게 많은 보물들을 이제 트로이는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4권으로 딱 들어오면요, 신들의 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시작을 합니다. 제우스가 신들을 다 모아놓고 올림푸스 신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만 모두 좋아하고 달갑게 여긴다면 프리아모스 왕의 도시에는 사람이 계속 살게 하고 아르고스의 헬레네는 메넬라우스가 도로 데려가게 하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제우스가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제 떠보는 얘긴데요. 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제우스가 전쟁을 멈추자는 거죠. 그리고 애시당초 맹약을 맺었던 대로 이제 메넬라우스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헬레네를 메넬라우스 편에 돌려주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헤라가 불같이 성질을 내며 이제 제우스에게 달려듭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면 이제 헤라가 제우스하고 눈싸움을 벌이는 치열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헤라하고 제우스는 이제 신화상에 보면 자주 이런 모습을 재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두려운 크로노스의 아들이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프리아모스와 그의 자식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려고 지친 말들을 몰고 다니며 애써 백성들을 모았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나의 노력과 노고의 땀을 허사가 되게 하려는가? 이렇게 물어보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들 다른 신들은 아무도 그대에게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헤라가 팍 반발을 합니다. 이제 전투를 그만두자고 고만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멈추자는 제우스의 제안을 막 거절을 합니다. 자, 헤라가 워낙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자, 제우스가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딸 아테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서 진영으로 가거라.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오이족의 한가운데 가서 트로이안들이 먼저 맹약을 어기고 승리를 기뻐하고 있는 아카이오이족을 해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아테네에게 명령을 합니다. 즉 이제 다시 전쟁을 일으키라는 거죠. 지금은 1대1 전투에서 메넬라우스가 이긴 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맹약에 따르면 전투를 다시 하면 안 되고 헬레네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이제 그 맹약을 이제 트로이 측에서 어기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양편이 서로 전투에 임하게 하라. 지금 아테네에게 제우스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드디어 이제 전신인 아테네가
전쟁의 신인 아테네가 드디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아테네가 찾아가냐면 트로이의 용사인 판다로스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이 판다로스는 활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만약에 그대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메넬라우스에게 날렌 화살을 쏘아 보낸다면 그대는 모든 트로이아인들에게서 그 중에서 특히 알렉산드로스,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파리스를 말하거든요. 알렉산드로에게서 사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요. 아트레우스의 용맹스러운 아들 메넬라우스가 그대의 화살에 쓰러져 마음 아프게 하는 장작더미 위에 오르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대에게 영광스러운 선물을 줄 것이여 라고 판다로스를 아테네가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요, 앞에 방패를 맞고서 이 판다로스가 자, 이 메넬라우스에게 화살을 쏩니다. 지금 화살을 쏘는 장면이에요. 화살을 쏩니다. 자, 이 화살이 이제 아테네가 이제 의도한 대로 날아가가지고 메넬라우스에게 맞습니다. 메넬라우스 가부에 맞아서 즉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 메넬라우스 화살을 맞고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가멤논은 자기 동생이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맹약은 깨져버린 거죠. 서로 약속을 하기를 1대1 전투에서 이긴 팀이 이제 헬레네와 보물을 차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로이 측에서 먼저 맹약을 깨버리고 당사자인 이 전투의 당사자인 메넬레우스를 향해 화살을 쏘아 버리니까 전체 그리스분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왕 아가멤논은 자기 동생이 죽을 뻔한 상황을 이제 겨우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게 했어요. 그래서 겨우 죽음만 모면한 상황이니까 그리스군이 이제 화가 나고 그래서 그들이 전투의 의지가 이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가멤논이 그리스군 전체를 자 열병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진영마다 각 지방에서 온 그런 그리스 군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들을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하면서 전 그리스 군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열병식을 하거든요. 열병식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군대들의 사기를 복돋고 그들의 의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열병식인데 아가멤논이 이제 그리스 군 전체를 열병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첫째 날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한 곳으로 달려가서 서로 마주치자 그들은 청동으로 무장한 전사들의 소가죽들과 창들의 힘을 서로 맞부딪혔다. 배가 불룩한 방패들이 서로 맞닿으면서 큰 소음이 일었다. 그러자 죽이는 자들과 죽는 자들의 신음소리와 환성이 동시에 울렸고 대지에는 피가 내를 이루었다. 마치 겨울철에 두 줄기 산골 급류가 큰 샘들에서 움푹 팬 골짜기를 따라 세차게 흘러내리다가 골짜기가 마주치는 지점에서 합류하였을 때와 같이 꼭 그처럼 어우러져서 싸우는 사람들에게서 함성이 일며 노고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두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아주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줄기에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한 곳에서 만나서 용솟음 치며 팍 어우러지듯이 두 군대가 그렇게 서로 이제 만나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4권에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권으로 넘어가면서요. 5권에서 제일 큰 활약을 벌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디오메데스입니다. 디오메데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투를 준비하며 전투에 나서게 되고 가장 용맹한 그런 활약을 벌이게 됩니다. 디오메데스가 이제 그리스군의 선봉에 서서 아킬레우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킬레우스를 대신한 그런 용장 역할을 선봉장의 역할을 디오메데스가 훌륭하게 감당해 줍니다. 5권이라든지 전투 장면을 보면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전투가 계속 되어지는 전투에 대해서 나열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전투의 장면들은 그 안에
많은 또 다른 신화들과 다른 이야기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투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신화들, 신화들이라든지 또 특별히 5권에서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트로이의 헥토르 다음과는 명장입니다. 용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네이아스하고 디오베데스가 전투를 벌이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5권에서 아이네이아스라고 하는 이 트로이의 맹장, 트로이의 용장이 나중에는 로마의 조상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상에서요. 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권을 딱 열면요. 아테네가 이제 디오메데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팔라스 아테네가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그가 모든 아르고이스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며 훌륭한 명성을 얻을 수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화상에서 전투를 벌인다 그러면 이제 신들도 개입을 하기 때문에 용맹한 사람은 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디오메데스가 이제 나서는데, 자, 이때 이제 자기는 이 아테네가 아테네 여신이 하나 계책을 나름대로 계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레스는 이제 트로이 편에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디오베데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디오베데스가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면서 아레스를 이제 살짝 꼬셔냅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이 싸움을 계속하면 제우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빠지고 그냥 인간들끼리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레스도 빠져요. 그러니까 아레스가 빠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리스군이 디오메데스를 필두로 하는 그리스군이 이제 트로이 측을 몰아치게 됩니다. 이때 이 판다로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판다로스는 3권에서 이제 메넬라우스로 쐈던 사람이에요. 메넬라우스로 화살로 쏴가지고 맹약이 이제 깨지도록 그런 만들어둔 사람인데, 이때 이제 판다로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판다로스가 등장해가지고요, 디오메데스에게 화살을 날립니다.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는데, 그때 아테네가 와가지고 또 그를 순식간에 치료를 해주고요,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복돋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만약 어떤 신이 그대를 시험하고자 이리 오거든 그대는 다른 불사신들과는 맞서 싸우지 말고 다만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싸움터에 들어오거든 날카로운 창으로 그녀를 찔러주도록 해라. 아테네가 이렇게 아프로디테를 공격하도록 디오메데스에게 충동질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황금사과와 연관되는 거죠. 황금사과를 받았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거기 쓰여져 있는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었는데 아프로디테에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 미움이 이제 여기도 이제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상당하고 있는 디오메데스를 회복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디오메데스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그 유명한 아이네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네아스가요, 판도로스와 함께 전차를 타고, 지금 디오메데스가 너무 활약이 크니까 디오메데스를 향해서 이제 이런 마차를 타고 진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격을 할 때 이미 디오메데스는 이 아테네로부터요 굉장한 힘과 용기를 얻었고 신으로부터 힘을, 새로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왔어도요 디오메데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오메데스가 판다로스를 창으로 쏴서 죽이고요, 그 다음에 돌로 쳐가지고 아이네아스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습니다. 지금 여기 돌을 던지는 장면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이네아스를 이때 누가 건져내냐면 아프로디테가 여기서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자, 파리스도 이제 2권에서 3권에서 파리스도 살려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아프로디테가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가 아이네아스를 지금 구해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네아스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들이 지금 디오메데스에게 거의 죽을 위험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재빨리 등장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메고 이제 사라지려고 해요. 저기처럼요, 파리스처럼요. 그랬더니 디오메데스가 용서를 하지 않고 창을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창에 아프로디테가 맞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튼 이때 아프로디테가 자기 아들을 아이네아스를 이제 몰래 데려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디오베레스에게 상처를 입고요. 그냥 자기 아들을 내버려 둔 채 자기가 상처를 당했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아폴론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을 해요. 아폴론에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었고 이 아이네아스를 구하기 위해서 또 아폴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네아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상에서는 일리아스에서는 이 정도만 표현이 되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이제 로마의 신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네아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이 로마사를 잠깐 로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면 이 로마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반도죠. 이탈리아 반도의 가운데쯤에 여기 티베르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티베르강 하류에 로마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때 로마 시대에 베르기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라는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네이스는 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네이아스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이제 트로이가 나중에 가면 후의 얘기지만 트로이가 이제 멸망할 때 이 아이네아스는 그 트로이를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요. 이제 여기 이 일리아스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아이네이스라는 책을 따로 써가지고 로마 시대에 베르기울리우스가 써서 그런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탈출을 하면서 너는 이제 이 멸망하는 트로이를 버리고 탈출해라. 그리고 너는 새로운 트로이를 세우게 될 것이다. 저 이탈리아 반도로 가서 너는 새로운 트로이, 그게 새로운 트로이가 로마인 거예요. 근데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의 계시를 받고요.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안들을 이끌고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로마 지역으로 탈출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모험 끝에 가는 거예요. 글로 이 아이네아스라는 서사시가 언제 쓰여진 거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베르기울리우스라고 하는 시인에게 이것을 쓰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네이스라는 명작이 탄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서사시, 서양의 3대 서사시 그러면 일리아드, 이제 오디세이아, 그 다음에 아이네이스 이렇게 들거든요. 이 아이네이스가 바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구성상으로 보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를 이렇게 섞어놨어요. 반반씩 섞어놓은 그런 이제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서사시를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단테의 신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이제 베르기울리우스가 거기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신화상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아까 아이네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비너스, 즉 아프로디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프로디테가 인간 앙키세스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 앙키세스가 이제 그 아이네아스의 아버지인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신이 인간하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남신이 인간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신이 인간 남자하고 사랑에 빠지면 요거 좀 신들이 좀 자존심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앙키세스하고 사랑을 나눈 후에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데요. 이 앙키세스가 자기가 신하고 사랑을 나눴다는 걸요. 많은 사람이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번개를 쳐가지고요. 이 사람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앙키세스가. 그래서 이제 트로이를 탈출하는 아이네아스거든요. 이 아버지를 트로이가 멸망했을 때 탈출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 아내고요. 여기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트로이를 탈출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로마의 신화상의 기원은 어디가 되냐면 트로이가 되는 겁니다. 트로이의 아이네아스 왕자가 바로 이제 로마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신화상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로이를 출발해가지고요. 수많은 모험들을 합니다. 이 모험의 과정도 사실은 오디세이아를 많이 이제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요. 이제 굉장히 많은 모험 끝에 드디어 이제 이탈리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아까 티베리스 강 얘기를 드렸어요. 티베리스 강가에 라티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라티움, 우리가 로마족을 뭐라고 그러냐면 라틴족이거든요. 라틴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틴족들이 살고 있는 라티움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이제 그런 고비들을 넘긴 후에 라비니움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아이네아스가 사망한 후에 아버지하고 같이 왔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스카니우스예요. 이 아스카니우스는 다른 말하면 로마식으로 말하면 율루스입니다. 이 율루스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여기서 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카이사르의 조상이. 그래서 아스카니우스가 라비늄을 떠나가지고요. 로마 남동쪽에 위치한 알바산 길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알바론가입니다. 알바론가요? 이게 지금 이제 알바론가의 유적지라고 하는데요. 알바론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이사르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이네이아스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세운 도시가 알바론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로마의 직접적인 조상을 누구라고 하냐면 이제 로뮬루스거든요. 로뮬루스 렘부스 형제가 쌍둥이잖아. 이들은 늑대젖을 먹고 자라거든요. 근데 바로 이 로뮬루스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냐면 그 알바론과의 딸 레아 실비아하고 군신 아레스가 서로 들에서 만나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로뮬루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져 올라가게 되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따져 올라가게 되면 자 로마의 조상들은 누가 되는 거냐면 직접적인 조상은 로뮬루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뮬루스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로마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로뮬루스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알바론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알바론과가 누구냐면 바로 율루스 아스카니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이사르의 조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신화를 만들어냈느냐?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옥타비아누스 때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 때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아우구스투스.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때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거든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누구냐면 사실은 이제 양자죠. 이 케이사르의 양자입니다. 자기 친척 중에서 양자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로마는 어떤 집안이 되는 거냐면 바로 율루스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집안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베르길루스를 통해서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네이아스는 우리가 일리아스에서도 이제 디오메데스하고 전쟁을 했던 전투를 벌였던 그런 트로이의 굉장한 용장이지만 이제 그거보다 후대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이네이아스가 로마로 와가지고 로마를 건국에 초석을 닦여놓은 로마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조금 폐쇄적인 그런 전통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설정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로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여러 종족에 대해서 열린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그 개방성으로 이제 세계를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화상에서도 이렇게 트로이의 왕자를 자기네 나라의 조상으로 이제 채택을 할 정도로 로마는 그런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이 신화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이네이아스가 바로 이 로마의 신화상 조상이 된다는 거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오건으로 돌아와서 디오메데스가 이제 아이네아스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 이제 아프로디테가 구하려고 했는데 아프로디테도 디오메데스한테 상처를 당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이 아프로디테가 아폴론에게 부탁을 하죠. 빨리 가서 아이네아스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아폴론이 등장하니까 디오메데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폴론은 정말 강한 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아폴론이 아이네아스를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요 자기 쌍둥이 누이 동생 아르테미스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네스가 이제 죽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레스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투 상황을 보니까 자 아레스가 또 참을 수가 없는 것은 아레스하고 또 누가 연인 사이냐면 아프로디테하고 즉 아프로디테 비너스하고 또 연인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레스가 뒤로 물러나 있다가 참지 못하고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트로이의 최고의 용사인 헥토르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헥토르하고 군신 아레스가 활약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리스가 수세에 몰립니다. 역전이 된 거죠. 디오메데스가 막 몰아치어가지고 디오메데스가 모든 이제 트로이의 사람들을 막 물리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 군들이 다 이겼다가 또 썰물처럼 이제 헥토르가 아레스와 더불어서 막 개입을 하니까 헥토르의 힘으로 오히려 이제 트로이가 이제 그리스를 몰아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또 이제 아레스가 등장하니까 또 아레스하고 똑같은 군인 이제 전쟁의 신인
또 아테네가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또다시 아테네가 개입을 합니다. 아테네가 개입을 하면서 디오비레스한테 이제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놀랍게도 디오비레스가 창을 던졌는데 신인, 군신인 아레스가 그 창에 맞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레스는 굉장히 무자비한 군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좀 허당끼도 있는 그런 재밌는 신이죠. 그래가지고 막 상처를 인간 디오미레스에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천둥치는 소리를 내면서 올림푸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우스가 이 배신자여 내 곁에 앉아 징징대지 마라. 막 이 아들을 확 책망합니다. 나는 올림포스에 사는 모든 신 중에서 내가 제일 밉다. 너는 밤낮으로 말다툼과 전쟁과 싸움질만 좋아하니 말이다. 정말이지 내 어미 헤라의 기질이야말로 참을 수 없고 굽을 줄도 모르지. 그러면서 괜히 아레스를 뭐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 헤라까지 거기다 들먹거립니다. 나도 그녀를 간신히 말로 제어할 수 있을 정도니까 말이다.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네 애미 닮아서 그렇다 말 지금 그런 식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도 내 아들이니 내가 어떻게 너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가서 치료해라. 그리고 자 아레스를 다시 치료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5권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권은 이렇게 첫 번째 날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디오베데스라고 하는 굉장한 그런 용장이 영웅이 등장해서 그리스군의 전투를 이제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디오베데스 앞에서 이제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나가고 아까 보셨지만 판다로스도 죽임을 당하고 아이네아스도 상당히 위기를 당했지만 아이네아스는 특별히 신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네아스는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디오베데스가 아프로디테의 상처를 주고 또 신인 군신인 아레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전과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이제 5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